조직해야 한다. 정직헌이 만들어놓은 그 화살 자체가 정직헌. 저는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 양태현입니다. 이게 큰 손만 84번이 가는 거예요. 이 화살 하나가. 작은 손까지 하면 수백 번이 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부터 이게 쭉 내려오던 건데 만드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. 대나무 신우대는 천연 재료로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겉은 단단하고 속은 아주 물러요. 골고루 구워야 속에 진이 완전히 습기가 완전히 제거가 돼야 하는 거예요. 쌀이 소심줄, 민어 불에풀, 꽁 날개 그렇게 들어가야만이 화살이지 그걸 안 들어가고 다른 걸 갖다 덧붙였다 하면 그건 화살이 아니지요. 우리 집에서 나가는 화살은 저 소리가 나지 않으면 내보내질 않아요. 오래 하다 보면 그 소리가 이제 감이 와요. 몸에 터득이 되는 거예요. 아들한테 내가 가르치는 이유는 이걸 하면 네 시간이 없다. 지가 괜찮다는데 뭐. 언젠간 나도 저걸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명품을 만드는 일이다. 정확하니 내가 쏘고자 하는 목표대로 정직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. 화살은 거짓말은 아니에요. 정직하니 만들으면 그 화살 자체가 정직하고